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뭐 반도체 수출 금지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럼 우리도 일본 맥주 안 먹지 이렇게 해서 일본 맥주 수입이 되게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네요, 상황이 또. 예, 바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역 보복을 한 적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징용 판결과 연결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맥주를 먹지 말자 하는 이 일본 맥주 불매 운동이 SNS 등을 통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고 예. 그 결과로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의 이 수입 맥주 판매 순위가 일본이 저 밑에 9위까지로 떨어졌더랬습니다. 네. 뭐 실제로 마트나 가게에 가보면 일본 맥주를 거의 볼 수 없다시피 했는데요. 네. 이게 2022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작년에 급격히 상승을 해서 다시 압도적인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맥주에 관한 한 한국과 일본의 상호 간의 무역 보복이나 또는 어떤 불매운동은 예. 완전히 사라진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이전에는 중국 맥주가 1위였거든요. 그런데 3위로 내려갔어요. 아무래도 그 작년에 공개됐던 그 충격적인 영상 있죠.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그 방류 영상. 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맥주는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서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에 예. 또 중국 맥주는 한국에서의 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중국과 한국 간의 여러 가지 국가 관계가 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예. 지금 그래픽 CG에 나오고 있는 저 사진. 예, 영상입니다. 저, 예, 예, 뭐, 저 영상은 2023년 10월 달이었거든요. 예. 이제 칭다오 맥주 상하이 생산 공장에서 그 관련 인부가 방뇨를 하는 모습인데요. 예. 나중에도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어요. 하청업체 직원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예. 이런 일을 벌였다 이러는데 가뜩이나 중국 맥주에 중국의 식품에 대한 안전이 조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던 차에 예. 당시 칭다오 맥주의 방류 사건은 그야말로 국내에서의 이 맥주 중국산 맥주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래서 중국의 수입 비중이 1등까지 올라갔던데 이게 예. 네덜란드에서도 밀려서 3등으로 떨어졌거든요. 특히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지금 중국 맥주가 그런 대로 3등으로 선방을 했는데 이 사건이 예. 10월 달에 됐지 않습니까? 11월, 12월 달에 보면 중국 칭다오 맥주는 감소율이, 수입 감소율이 거의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칭다오 맥주가 사태 반전을 시키지 않는다면 올해는 중국 맥주 수입 비중이 훨씬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상당히 오래가는 게 예전에는 양꼬치 먹을 때는 바로 양꼬치엔 칭따오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매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보통 맥주 살 때 두 개 사려다가 아니야 네 개 만 원이니까 네 개 사자 이런 사람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네 개 만 원짜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맥주 패키지 예. 네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팔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캔당 단가가 훨씬 떨어지니까 예. 한 묶음으로 사는 게 대세였고 특히 맞습니다. 수입 맥주들이 예. 이런 네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파는 이런 패턴이 아주 일반화, 보편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 먹어도 사놓아, 싸니까 사놓자 막 이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네 캔짜리 묶음이 거의 없어지고 예. 세 캔으로 줄어드는 그러게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판매하는 맥주 회사 입장에서는 네 개를 다 할인해 주기가 좀 어렵다 해서 세 개로 좀 줄인 이런 측면도 있고 네. 요즘 1인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굳이 네 캔을 가져가지 않아도 세 캔 가져가도 충분히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안타까운 측면은 맥주 같은 이런 대중 상품이 물가에 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사실 맥주 원가인 보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 원가가 별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인 고유가 흐름을 타고 맥주가 어떤 가격도 슬쩍 올려버린 거 아니냐. 이것이 오히려 한국의 인플레를 더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됐다. 예. 그런 측면하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네.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우리가 불매운동을 했는데 예. 뭐 불매운동은 할 수도 있고 또 뭐 영원히 계속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불매운동이 터졌을 때는요. 우리나라 국산 맥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산 맥주가 좀 정신을 차려서 예. 품질 개선을 아. 했더라면 아. 그 사이에 우리나라 맥주의 점유율이 껑충 올라가고 경쟁력이 올라갔을 텐데 예. 우리나라 맥주는 그냥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일본이 좀 잘 나가면 일본 쪽에서 또 중국이 잘 나가면 중국의 핑팡으로 일본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예. 과연 이 맥주 같은 곳에서의 과연 우리나라 경쟁력은 언제 커질 것인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한국 맥주 잘 안 드세요? 네? 한국 맥주 잘 안 드세요? 한국 맥주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수출을 아니. 잘 드시냐고 안 드시냐고. 예. 잘 드시냐고. 예.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맥주를 많이 먹었는데요. 안 드세요? 요즘 막 배가 너무 불러서. 알겠습니다. 예. 네, 맥주 소식 짚어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줄었다는 소식인데 이게 2017년 2천만 명 선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600만 명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럼 이 감소세를 보이는 배경은 뭔지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지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지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무임승차, 돈 안 내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무임승차하는라고 그러는데 예.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안 내고 탈 수 있으니까 편할 수는 있겠지만 네. 돈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 결과적으로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계층간의 위화감도 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시스템이 유난히 무임승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직장급여 보험 생활자의 경우에는 예. 자기 그 배우자는 물론이고 또 뭐 이 직계 후손 또는 직계 어른들 예. 여기에 형제 자매들까지 이렇게 그 이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비중이 세계에서 단연 1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내렸습니다. 한때는 전 국민의 2,600만 명이 보험료 한 푼도 안 내는 피부양자였습니다. 반인데요, 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둘 중에 하나는 보험료 부담이 없었던 무임승차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이제 1,600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최근에 많이 준 거죠. 예.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서로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 관계 등등이 있다 하더라도 연간 소득이 그동안에는 3,4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예. 이것을 정부가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를 바꿔서 지금은 2,400만 원, 연소득이 2,400만 원이 넘으면 한 특별한 어떤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되지 않거든요. 아, 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00만 명이라는 숫자도 예. 엄청나게 높은 숫자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이 예. 적흑자라면 뭐 네. 피부양자, 그 무임승차자 많아도 좋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적자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혁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보험료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현재 그러니까 일단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이라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고조 뭐 10대조도 살아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10대가 살아있는 경우는 잘은 없죠.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바로 이제 수명이 짧아서 네. 정조 할아버지가 집에 있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요즘은 정조 할아버지도 많이 살아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경우에도 예. 증손자까지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몇 대 이렇게. 예. 근데 그쪽에 형제까지 또 되는 거 자매까지도 아, 대가족이 꽤 유리한 그런 제도인가 보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무임승차자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면 건강보험이 부실화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이렇게 친족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한 푼도 보험료를 받지 않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없습니다. 아, 예, 예. 그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정도, 네. 부모 자식 간에도 각자 건강보험료는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 베이스로 따로 결정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친족에 대해서 관대한데 뭐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